나도 만들고 싶다. 나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야. 스티프도 나는 끊기 시작한 거야. 아, 왠지 토토로가 나올 것 같고, 아, 내가 뭐 하울의 움직임 속에 있는 것 같다든가, 뭐 그 지브리 영화 좋아하는 분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하시고 하신 분 맞나요? 어, 맞아요. 아침에 또 오늘 일 해야 되니까 커피 한 잔. 아, 출근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이미 출근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직장 병 어떻게 보면 집이 여기다 보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전라북도 김제에 사는 미즈노 마사유키라고 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네. 목이 많아서. 네. 오픈하기 전에 풀 많이 껴야 되는 게 여기저기 많아가지고. 오. 와, 굉장히 이쁘네요, 실내가. 네, 많이 앞으로 바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시작은 음악이 있어야 분위기가 좋잖아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음악도 있잖아요. 내가 나의 생각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음악들이 좋아해요. 근데 공간들이 되게 예쁜데 이런 거 다 직접 손수 만드신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살면서 계속 그렇게 공사하고 온 거예요. 이 집이 한 지은 지는 한 68년 정도 된 집이에요. 우리가 12년 전에 이 집 구입했을 때 폐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아니라, 와, 귀신할 것 같다. 왜 이런 집 사냐. 근데 그런 집 보면서 나는 이 집을 살리고 싶었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성이 있었어요. 살면서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렇게. 아, 이런 공간들도 다 손님들한테 공개가 되는 공간인가요? 네, 원래는 우리가 살고 있었던 집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우리 집이에요, 사실. 방송 많이 나가고 또 SNS 통해서 많이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했는데 사람들이 놀러 오고 차도 마시고 그런 찬스가 돼버렸죠. 우리가 애가 다섯이 있어요, 다섯 명. 그 카페 대표님 우리 큰딸, 나는 그냥 도와주고 있는 사람인데, 고마운 게 나도 그 옛날에 꿈이 우리 가족 기업 하고 싶었어요. 큰딸은 굉장히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아침은 안 와. 12시에 오픈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1시 반까지는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와. 야, 이런 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거야.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그 아니 하루 6시간만 하는 카페가 어디 있어요. 왜냐면 우리 살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아직 자고 있어요. 아, 근데 손님 오니까 누군가가 청소해야 되잖아. 언제부턴가 아침 준비는 내가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 여기 2층에도 방이 있어요? 네. 오차. 우와. 이것도 원래는 이 공간이 이 집에 없었어요. 애들이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 좋아했었어요, 우리 집에. 아. 대학교 MT를 여기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 8명인가 9명이 온다는 건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었어요. 아. 커플들이 딱 좋지. 아, 그쪽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어린아이들은 여기서 이렇게 노는 게 너무 좋아하는 거. 아, 여기서 밑에가 또 내려다 보이네요.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내가 산에서 주워온 나무라든가 업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또 다른 값어치를 부과시키게끔 만든다는 게 나의 스타일이 된 것 같고, 그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이용하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제어. 그럼 대표님은 어디서, 원래 잠은 어디서 주무세요? 대표님. 여기도 손님들이 여기서 차 마셔요. 우리 집에 놀러 온 거죠, 그분들이. 여기도 원래 우리 아이들이 놀았던 장난감들이 그대로 있죠. 이 공간이 아무래도 여기 우리 집의 좀 메인이라고 할까, 제일. 이런 일본스러운 소품들은 일본에 직접 가져오신 거예요? 뭐 일본에서도 살았으니까 가져온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나도 의식한 거 아닌데, 왠지 여기가 무슨 핫플이 돼버렸냐면, 그 지브리 감성 느낄 수 있는 그런 찬스로, 그 막 왠지 토토로가 나올 것 같고, 아, 내가 뭐 하울의 움직임 속에 있는 것 같다든가, 뭐 그 지브리 영화 좋아하는 분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떨어져 있는 거 사서 쓰실 수도 있는데 직접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격이 좀 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로스팅 그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에 맞는 그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잖아요. 좀 귀찮아도 그래서 고집스럽게 내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재밌고. 이것도 다 내가 만들었고. 아, 이틀도 다 만드신 거예요? 네. 이게 대나무 뿌리예요. 네. 대나무 뿌리, 이거는 대추나무 가지, 그리고 이거는 밤나무 가지고, 이거는 향나무. 이것도 온단 사가지고, 한담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다 바느질이 살아있네요. 네. 살 수 있는 건 살도 되는데, 약간 뭐랄까, 비싸기만 하고, 약간 그 이미지가 안 맞는 게 많은 거예요. 요즘은 좀 더우니까 냉커피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는 핸드드립으로 내리는 커피다 보니까 미리 조금 전으로 내려가지고 열을 좀 식혀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많이 내려요. 매일 내리고 매일 그 거의 볶아야 돼.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매일 해도 난 질리지 않은 거예요. 힘들지만 싫지는 않다. 그래서 나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나는 좋더라고요. 또 이게 돈벌이가 된다는 게 얼마나 좋아. 큰 돈이 아니지만. 근데 여기 이름이 트리하우스잖아요. 네. 트리하우스인 이유는 뭐예요? 아, 트리하우스는 나무 위에 있는 집인데. 나무 위에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맞다. 고기 청소해야지. 아, 이 마당도 되게 이쁘네요. 네, 완전히 열대우림처럼 돼버렸어요. 짜잔! 오! 드디어! 아, 지금 나무 위에다 이렇게 집을 지으신 거예요? 네. 이쪽이 갈산나무고 이쪽이 느티나무. 아, 네. 아, 나무 두 개 사이에다가 이렇게 지금 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큰 나무예요. 어젯밤에 곤충들이, 벌레들이 나무를 갉아먹은 그 흔적이에요. 이렇게 나무 갉아먹어도 돼요, 벌레들이? 어쩔 수 없죠. 뭐 그 자연 현상이니까. 그렇게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트리하우스에는 정말 수많은 생명체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봐봐, 거미줄. 밤에는 이런 벌레들의 완전 전국이 돼버리니까 호시에서 온 분들은 생각보다 이런 것도 기가. 아, 여긴 다락방인가요? 네, 여기가 진짜 나무 위에 있는 그 방인데 위에 얹어 있는 구조물이에요. 가지가 흔들잖아요? 네. 가지 흔들면 이 집도 같이 흔들고. 아, 떨어지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아, 그래요? 네. 앞으로 모르겠죠? 앞날은 모르는 일이야. 아, 여기 전망도 되게 좋네요. 그렇죠. 좀 약간 무게가 있으시는 분 여기 팍 밟아서 부러진 것 같아. 몸무게 있는 사람 여기 올라오면 좀 안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괜찮을까요? 나도 몰라요. 난 이런 게 재밌어. 어떻게 할지 소개도가 없어요. 소개도가 이런 게 나는 너무 재밌더라고. 그 내가 30대 중반에 한번 죽을 겁이 한번 넘었어요. 결핵 걸렸어요. 아. 결핵 걸렸더니 회사에서 날 잘렸어요. 근데 잘렸더니 금방 경제난이 왔죠. 그리고 사람들 시선.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내가 결핵 걸렸으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고. 그러니까 우울증 걸렸어요. 아이들이 있고. 아파트는 빚으로 샀고. 자동차도. 근데 뭐 죽자. 끝내자. 라는 느낌까지 갔어요. 집사람하고. 재개발 직전에 아파트 4층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근데 그때 집사람이 나를 잡아버렸어요.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낀 거야. 아, 근데 이렇게 죽는 건가? 너무 억울하더라고. 한 번도 나답게 살지 못했던 거야. 항상 누군가의 평가라든가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살아왔던 내가, 그리고 비교하고 왔던 내가 너무 뭐랄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는 게 보이니까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나온 거예요. 그게 만드는 거였던 거예요. 만들기. 근데 뭐 어쨌든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사회에서 그거 해봐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의 손을 넘어오니까 만들어야 되겠더라고.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강하게 마음 먹었으니까 나는 지금 이런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꿈이 이루어졌던 거지.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네. 나머지는 조금만 더 돈만 벌으면 돼. 역시 배고프면 안 되니까. 아, 카페 오셨어요? 그럼 문 열어줄게요. 아직 준비 덜 됐는데. 어머니 한번 보시고 괜찮다면 잘 마시고 아니다면 마셔도 돼요. 어디서 오셨어요? 김제 살아요. 아, 김제요?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근데? 유튜브 검색해서 왔어요. 아, 그래요? 엄마가 김제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냥 네. 한번 놀러 와봤어요. 와보니까 저 트리하우스랑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 이상해. 네? 뭐라고요? 이상하다고. 일단 여기 들어가 보고요. 아, 빨리 얼른 용무가 있으면 빨리 말씀하세요. 웃긴다. 세상에 별꼴이 다 봤네. 아, 그 바베큐 하시네. 이 사장이 누군지 참. 카페 멤버들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첫사랑하고 우리 셋째. 지금 대학교 아, 방학이라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셋째는 지금 대학생이지만 대학교가 또 제빤 죄과 쪽이에요. 월요일부터 아빠가 맛있는 커피 내리면 맛있는 다과가 필요한데 그거 해가지고 우리 같이 통업하자고. 아, 그때부터 가스라이팅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방학 때랑 좀 놀아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네. 일하시려면 힘들진 않으세요? 아, 틈틈이 잘 놀고 있고. 아, 지금 여기 카페뿐만이 아니라 내 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서도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엄청 열심히 사시네요. 네, 맞아요.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저요? 부모님 다. 예전부터 와보고 싶어서 너무 예뻐가지고 일단 아기가 좋아할 것 같아서 왔는데 유리는 어때요? 어때요? 우와, 나무지 숲속처럼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길이 되게 예뻤어요. 나무 올라오는데 안 무서웠어요? 왠지 만화에서 본 장면이 생각나서 살짝 그러긴 했어요. 원래 있던 곳과는 공기가 좀 더 달라진 것 같아요. 나무 향도 더 진하고. 이제 제대로 나도 내 일 해야죠. 가족들한테 맡기고 또 하나의 나의 새로운 다른 모습으로 일하고 하겠습니다. 어떤 직업이세요 이번에? 이번에는 또 좀 다른 데서 트리하우스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오늘 좀 더 보강해가지고 완성시키러 갑니다. 근데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또 팀이 있어요. 이쪽에 우리의 또 새로운 비밀 기지가 있어요. 여기가 그 체험장이에요. 뜻이 맞는 선생하고 만나가지고 아 그럼 우리 해보자 해서 만들었던 게 짜잔! 몬산토꼬비라고 해요. 몬산토꼬비. 네. 그럼 여기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건가요? 네. 여기서 그 만지고 보고 듣고 여기까지 그 체험할 수 있는 네, 이런 곳이요. 네. 오, 여기도 트리하우스가 있네요. 네. 여기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이에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몬산토꼬비 협동조합 박지선 대표.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세 개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일은 오래 못 해요. 힘들어서. 이거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아우디 트럭이요. 아. 이거 뭐예요? 아, 이번에 이거 특별히 몽상두꺼비를 위해서 하나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아, 주문제 작으신 거예요? 예. 아, 비싼 트럭이네요. 아, 그럼요. 동생 맞으시죠? 맞아요. 나보다 네 살이 내가 젊게 보이는 것 같아. 어, 동생이 젊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내가 올해 57인가 6인가? 68년생. 대표님 동안의 비결은 뭐예요? 아무래도 그 스트레스 없는 생활이라는 게 없잖아요. 다만
나를 그 살릴 수 있는 자구 그 스트레스라는 게 있는 것 같아. 나를 성장시키는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젊게 보인다. 아, 뒤에 트리하우스 대표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들었는데 애들이 올라가긴 조금 무섭다. 보강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마지막 좀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어요. 트리하우스 만들고 다니시는 것도 직업 중 하나겠네요? 네, 어느 날 그렇게 됐어요. 트리 처음에 같이 한 게 전주 시청 노성 광장에서 트리하우스 만들고. 그럼 지금까지 몇 개나 만드셨어요? 지금까지는 나도 다섯 개 정도 만들었고 대표님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그 후에 또 다섯 개 정도 만들었고. 전국적으로 10개 정도가 있겠네요. 대표님 손길이 간 게. 그러네. 일단 나도 점점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런 작업 앞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나의 목표는 나이 먹으면 강의하면서 돌아다니고 싶어요. 꿈이 이루어질까요? 라는 제목을 하고 있어요. 꿈이 이루어질까요? 누구나 그런 꿈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좀 꿈은 꿈과 현실이 별도다 생각하고 있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역시 태어난 이상 꿈이 이루어져야 그분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이랬었다라는 내용이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용 그대로 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강의 요청 받겠습니다. 여기 연락 주세요. 자, 빨리빨리 합시다 형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막걸리요 이거. 네. 막걸리라고 생각해. 오, 맛있네. 저녁에 이거 생각하면 더 많이 땀을 흘려야지. 아, 일부러 더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 그렇죠. 가시죠. 아, 맛있다. 뭐 드신 거예요? 막걸리죠. 역시 낮에 먹는 술로서는 막걸리가 최고죠. 술만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작품도 만들고. 아, 술 드시면서 작품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술이 돌아가야 또 돌아가. 어떤 작품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22일부터 3일 동안 여기서 3명의 그 작가가 그 각자 작품 만들어가지고 전시회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드리하우스 만들잖아요. 약간 산산 속에 드리하우스라는 게 있잖아요. 통화 속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드리하우스를 작품 만들자. 아, 이런 게 지금 전시가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전시를 하다 보니까 좀 이것보다는 굉장히 더 섬세하게 만들어지겠죠. 네, 근데 이 작업은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새벽 3시에 집에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럼 언제가 찍을 거예요? 언제 퇴근해요? 소감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님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나도 객관적으로 내 하루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구나. 시간에 쫓기지 않고 누구의 지시나 명령 받지 않고 그런 식으로 내 하루를 살고 있고, 아, 나답게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좋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느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집에 놀러 오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뭔가 마음속에 제대로 쉬었다든가 다시 뭔가 나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보겠다든가 좋은 추억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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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